여보세요. 예예. 예예예. 예예. 예. 예예. 예? 아. 예예예. 예. 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빨리 보내라. 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나 실력들이 대단하신지. 네, 알아요. 그리고 이채비, 넌 뭐 맨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어? 낭창하다는 얘기 혹시 알아? 어? 에이. 자, 인칭 대명사 파트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준호 생각할 때 몇 번이 답이에요? 저 1번이요. 1번이 답이다? 네. 오케이, 이 친구가 나머지하고 관계가 다르다? 오케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몇 번이 답, 몇 번입니까? 몇 번? 3번일 것 같다. 오케이.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1번이 정답이겠죠. 자, 왜 그럼 3번인지. 어, 그렇구나. 왜 3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왜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세 대한 얘기 해볼까요? 오케이, 관계가 다르다 했으니까. 얘는 뭐? 주격과 목적격이죠. 뜻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그것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또는 그것을, 그것이, 그것은 이런 뜻으로도 쓰이면 그것은 좋아, 그것이 뭐, 그것이 나의 것이다 이런 거 할 땐 주격이라고 그러고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또는 그것에게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그때는 뭘 한다? 목적격인데 it 같은 경우에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똑같이 생겼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의, 그것의 것 이런 뜻도 된다 했죠? 내가 언제 된다 했습니까? 어? 뭐 아, 배워놓고 네, 안 돼요. 배워놓고 개코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파트에서 배웠던 거 포커스 어디에서 배웠던 것에 대한 얘기냐면 포커스 1에서 어느 표에 대한 지식이냐 하면 이 표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자, it 같은 경우에 쭉 보면 it 여기 있고 it 있고 it이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있는 hers라든지 theirs라든지 yours 있는데 얘는 지금 빈칸입니다. 네. 왜 빈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그렇다면 사물이 뭔가를 소유할 수 없으면 it은 뭡니까? 어? 이츠의 뜻이 뭐야? 그것의 란 뜻이고 어떤 사물이 뭔가를 소유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무슨 뜻을 가진 단어는 없다. 그것의 것이라는 표현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니들 뭐 지금 중학생 맞나 싶어요. 문제 풀어놓은 거 보면은. 어?
죄송할 건 없고요. 정신들만 차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은 주격 또는 목적격이 되는 녀석과 뭐 소유격을 짝지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horror의 뜻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horror의 뜻 몇 가지,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뭐하고 뭐, 그녀의 하고 또 그녀를. 그러면 이거를 문법적으로 하면 뭐하고 뭐, 소유격과 목적격이죠. 소유격과 목적격. 그러면 horror은 확실하죠. 얘는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그녀의 것이니까 소유격 대명사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더니 선택지 1번과 선택지 2번이 벌써 서로 다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라야죠. 나머지 3번, 4번, 5번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를 봐야 되겠죠. My 뻔합니다. 소유격입니다. 네. My는 나의 것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3번이 1번 편 들어주고 있어? 2번 편 들어주고 있어? 2번 편 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답은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머지 애들 쭉 봤더니 your, their, 너의, 그들의 계속 소유격에 소유격.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hold도 그녀를 이란 뜻도 있지만 그녀의 이란 뜻도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her, her book, my book, your book, their book, it book입니까? 여기에다가 it도 맞춰주고 싶으면 뭘 써야 돼요? it이 아니고 이 자리에. 얘도 한 편이 되고 싶으면 이 it이 써있는 자리에 뭘 써줘야지 같은 한 편이 될 수 있습니까? it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자리에 it가 있으면 그때는 막 헷갈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 it를 썼으면 여기는 뭘 써야 돼요? 뭘 써야지 한 편이 됩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라고 내가 방금 설명했죠. it은 그것의 것이란 뜻. 그녀의 것, hers. 나의 것, mine. 너의 것, yours. theirs 뜻은 뭐예요? 그들의 것. 얘들 전부 hers부터 mine, yours가 전부 다 뭐다? 소유격 대명사죠. 하지만 it은 소유격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건 문법적 설명이고,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건데?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의 것. 됐습니까? 이 it의 뜻이 그것의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겠죠. 됐습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겠어요? 다 본 거 진짜 내가, 어? 와, 이것도 진짜 한참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은 이 문제 풀이를 하고 나서 뭘 할 거냐, 얘는 왜 라는 걸 할 겁니다. 쭉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왜 틀렸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응? 메타 인지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객관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집어넣으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추측해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we love가 보이고 맨날 얘기한 누가다가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whom에 대한 대답이 여기 와야 되겠죠. who나 whom에 대한 대답, who 또는 whom에 대한 대답 올 거고, 그 다음에 very much의 뜻이 뭐니까? 매우 많이 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 누군가를 사랑한단 말이야, 누군가를. 응?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한다? 매우 많이 사랑한다. how의 두 가지 뜻? 어떤 하고 뭐? 어떻게, 어찌. 어떻게 하고 어찌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구를 이란 의미를 가진 녀석. 가만 보니까 이번 문제는 이 자리에 my, she, they, your, him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채빈 몇 번이야? my야, she야, they야, your야, him이야? 몇 번? 오케이, 당연히 him이겠죠. We love him very much. 자, my는 왜 못 들어가요? 우리는 사랑한다. 너의
자, 얘는 문법적으로 얘는 소유격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결국 이 자리에 무슨 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목적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나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의미도 그렇고. 시, 그녀는, 얘는 뭐예요? 주격이죠. 대인은? 주어. 주격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은 시하고 대인은 똑같은 이유로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your는? 너의니까 소유격이죠. my하고 your는 똑같은 이유로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your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면 yours면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 또는 뭐라도 들어갈 수 있었다? you라도 들어갈 수 있었겠지. we love you. you가 들어가면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또는 너를 사랑한다가 될 수도 있겠고 yours가 들어가면 우리는 사랑한다 너의 것을 사랑한다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yours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your입니다. 너의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him의 뜻은 그를 이니까 얘는 뭐야?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맞는 녀석이죠.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말을 보고 목적어를 한다 했고 그건 목적격의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얘는 왜 틀린 사람들은 나한테 답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도대체 왜 틀렸는지.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내가 뭔가를 알고 공부하는 건지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입니다. 자, 이거 말고 이걸로 봅시다. 3번. 그래서 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민이가 생각하는 건 몇 번? 4번. 4번인 것 같고. 다른 의견? 민철? 뭐 너도 4번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너 뭐 두 명이 4번이니까 놓고 한번 얘기해볼까? 자, 그럼 This is my sister Sarah. She is very pretty. 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이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등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뭐라 얘기한 적이 있어. 이거 어떨 때 쓰는 거라고? 소개할 때 쓰는 거라 했죠. 소개할 때 절대로 뭐라고 소개하면 안 된다? She, he 이딴 거 써서 소개하면 안 된다 그랬어. She is my sister Sarah.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 얘기했어. 됐습니까? 일단 this나 that, she나 he는 뭐가 드러나는 소개야? 성별이 드러나는 소개죠. 됐습니까? 누군가를 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남자처럼 생겼어도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 여자처럼 생겼어도 남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소개할 때는 성별 중립적인 this나 that을 사용해서 소개해야 된다 했어. 근데 여기에 this is my sister라고 했죠. 그럼 이때부터는 벌써 sister라고 밝혔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할 때는 성별이 드러나는 안만기러봤자를 써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this is my sister Sarah의 해석은 이쪽은 나의 sister인 Sarah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올 녀석은 뭐를 안만기러봤자 했는 녀석이 와야 됩니까? My sister Sarah를 나의 여동생인 Sarah를 안만기러봤자 하면 뭐가 되는데? She나 her나 her가 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she를 써야 할 수도 있고 her를 써야 될 수도 있고 her를 써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말 하고 있으니까 그녀는 매우 예쁘다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격의 형태가 와야 되겠다? 주격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I have a dog and a cat.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죠.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난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있다 해놓고 I like. 내가 좋아한다 했어. 그렇죠? 그러면 a dog and a cat은 상황에 따라서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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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어서 뒷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they나 there나 them이나 theirs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I like 누가 다 뒤에 무슨 어 자리에 들어가야 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I like them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죠. 됐습니까? 나는 그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 예, 맞고 틀린 거 표시하시고요. 틀린 거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4번. 문장의 뜻이 같도록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청룡이 생각하는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민철이 생각하는, 아 민철이 아까 물어봤고 채빈이는? 5번이다. 그럼 갈렸으니까 홀일 수도 있고 헐스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두 뜻이 같이 되도록 하랍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시작. This is her yellow umbrella의 뜻을 쓰면, 잠깐만요. This is her yellow umbrella의 뜻은,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 이다. 맞습니까?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this 지금 빈칸 빼고 나서 this yellow umbrella is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this yellow umbrella is 가 하고 싶은, 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은 이 노란 우산은 뭐뭐 다. 이렇게 하면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빈칸에다가 뭐라고 쓰면은 같은 뜻이 됩니까? 우리의 우리말로 하라고요. 이 노란 우산은 그녀의 것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결국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가 들어가면 된다? 그녀의 것이란 의미를 가진 녀석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죠. 자, 이 표현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몇 번을 보여줬어, 시범으로. 자, 봐봐. This is her yellow umbrella니까, 이것은 this의 뜻이 이것이란 뜻도 있지만 이란 뜻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것은 누가 달을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this의 뜻은 이것이 될 수밖에 없겠지. 안만 길어봤자 this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is her yellow umbrella. 자, this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어차피 좀 이따 하긴 할 거지만 this의 뜻은 이것이란 뜻도 있고 이란 뜻도 있는데, 이것이란 뜻일 때를 보고 문법적으로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한 느낌을 보고 뭐라고 하나, 지시라 합니다. 지시. 근데 얘가 것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지시 대 명사라고 합니다. 이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땐 지시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his가 this yellow umbrella 이런 식으로 쓰이면 이때는 뭐라 그러냐, 지시 형용사랍니다. 지시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어떤 우산? 어떤 우산? 이 노란 우산. 어떤 노란 우산? 이 노란 우산. 디스가 하는 일이 옐로우 엄브렐라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우산이라고? 이 우산. 뒤에 디스 뒤에 어떤 명사가 와서 디스 북, 디스 카, 디스 하우스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지시 어떤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였던 this를 지시 형용사로 써서 this yellow umbrella 했으니까 여기엔 그녀의 것이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오면 된다? 소유격, 아, 소유격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she, her, her, hers를 다 얘기하는 게 인칭 대명사고요.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 이거는 결국 맨날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얘가 원하는 게 뭐다? 칼질하라는 거죠. 칼질. 칼질이 뭔데? 끊어읽기. 됐습니까? 우리말을 어쩌고 저쩌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칼질입니다. 안 되죠, 당연히. 지금 바꿔갖고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기 객관화 모르십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누가 그것은 우리말 자르자니까요. 다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누가 다 밖에 안 남았네요. 누가 그것은 다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결국 이거 무슨 문 만들라는 얘기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부정문 만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민이 아까 물어봤지. 민철이 생각할 때 이 문장이 완성된 버전은 뭐다? It is not ours 일 것 같다. 다른 의견?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이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It isn't ou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t is not ours. 됐습니까? 뭐 이 자리에는 뭐 얼마든지 뭐 this bag is not ours 라든지 뭐 this car is not ours 이런 것들. 예? this가 답이 되고 싶으면 여기서 뭐를 우리말 뜻으로 바꿔놨을까? 이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거 진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가 this고 뭐가 that이고 뭐가 it이고 뭐가 they인지 마르고 닳도록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6번, 7번. 대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는 말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기초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요구하는 능력은 뭐 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대화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든지 또는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알맞은 말 그리고 특히 이 녀석은 뭐 생략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낼 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A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채빈 완성시켜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른 의견 있나요? 오케이. Is the red jacket yours?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The red jacket 안만 길어봤자 얘 뜻이 뭐니까 그 빨간 재킷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s it yours야? Is it yours? 그거 네 거야?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 빨간 재킷 다시 말해 그것은 네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 거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맞다고 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it is mine이고 mine은 뽀각 하면 뭐예요? it is my jacket이죠. 뭐 red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됐습니까? my red jacket은 단수야 복수야? 이거 왜 따지고 있어?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만약에 빨간 안경 네 거냐 라는 표현이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쵸? 그 빨간 양말은 네 거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으면 A가 양말이요? 네, 빨간 양말 네 거니? 였으면 어떻게 되겠다? Are the red socks yours?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자기께 맞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 Yes, they are mine. 이렇게 바뀌겠죠.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셀 수 있는 게 하나냐 여럿이냐에 따라서 뭔가 여러 가지 규칙들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mine을 뽀각하면 뭐야? My socks가 되는 거죠. My socks는 안만 길어봤자 복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복수니까. 됐습니까? 여러 개니까 일어나는 변화들. 쭉 이런 변화들이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준호 알맞은 말 넣어서 대화를 좀 완성시키면
Boston. Are you from Boston? Are you from Boston? 그랬더니 No, I'm not. I'm from New York. No, I'm not. I'm from New York. Okay.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오케이, 다른 의견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I'm not 뒤에 생략된 말 다 아신단 말이네요. 다른 의견이 없단 말은. 그래서 청룡 I'm not 뒤에 생략된 말 넣어서 no부터 읽어주세요. I'm not 뒤에 생략된 말 넣어서 no부터 읽어주세요. 민철 not 뒤에 생략된 말 넣어서 no부터 읽어주세요. No, I'm not from Boston. I am from New York.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I am from Boston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하고 있다? No, I'm not from Boston. I'm from New York. Okay, Boston, New York 전부 다 City의 name이죠. Name of cities죠. Names of cities. 도시의 이름이죠. 됐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미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고 도시 이름은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는 이름씨를 보고 무슨 명사라 그런다고 했더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 붙인 것. 사람의 이름, 장소의 이름. 고유명사라 했죠. 고유명사를 문장 속에 쓸 때 고유명사는 첫 단어를 반드시 대문자. 대문자로 써야 된다 했어. 소문자 쓰면 틀려. 그래서 Are you from Boston의 뜻은 너는 보스턴 출신이냐? 너 보스턴에서 왔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뭐라고 답한 다음에 I'm from New York이라 했으니까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난 뉴욕 출신이라 했죠. 그러면 나는 보스턴 출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 여기 와야 되겠고 나는 보스턴 출신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은 뭐다? No, I'm not from Boston. I'm from New York. 그래서 No, I'm not이 답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딱 봐도 답은 청룡 몇 번인 것 같아? 번호로 얘기하지 말고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녀석이 답인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뭐? 일단 그게 누구라고? 뉴인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의견 있나요? 그렇죠. 뉴가 답이 되고 싶어. 뉴가 답이 되고 싶어. 그러면 채빈 어떻게 돼야 되지? 뉴가 답이 되고 싶어. 아, 뉴가 들어가고 싶어. 답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거 아닌데. 뭐? 아, 저거 아닌데. You are it. 이거 그렇게 소리 내는 걸로 들렸는데? 뭐라고요? 뉴가 답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뉴가 들어가고 싶어. 답이 되고 싶어. 뉴가 참 답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뉴가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뉴가 이 자리에 가고 싶으면 You are my English teacher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문제의 키를 잡고 있는 건 누구야? is죠. is. 그렇죠. be동사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she is my English teacher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읽고 Mrs. Baker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Mrs. Baker is my English teacher가 되는 이유는 얘는 she니까 뭐 he 하고 싶어? 자. Mr. Baker는 he죠. 얘는 Mrs. Baker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차이 모르면 나중에 문제 틀리는 날이 올 거야. Mr.가 남성인지 Mrs.가 여성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Hey. 자, 그렇죠. 이거 대신에 쓰, 요즘은 이걸 쓰기도 합니다. 이건 남자야. 알겠습니까? Okay. 그 다음에 His father is my English teacher 되는 이유는 His father의 뜻은 뭐고? 그의 아버지고 얘도 똑같이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니까? He is, she is, she is, he is, he is 안 될 이유가 없죠. 됐습니까? 8번 문제는 is랑 어울리는 비동사가 아니 is랑 어울리는 인칭 대명사가 he, she, it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플러스 Mrs. Baker는 she다 his father는 he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줄여서 쓸 수 없는 것은 뭐 쉽죠. 그래서 1번 it isn't my bike의 뜻은 자전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they are friends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they니까 이 자리에 my friend 있으면 틀린 거 바로 눈치채야 되겠죠 당연히 they니까 my friends 라는 복수 형태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I am't 할 수 없죠 얘는 이 문제에 답이 없게 만들고 싶어 이 문제에 답이 없게 만들고 싶으면 3번에 어디다가 밑줄을 꺼놨으면 답이 없어져 버려 그렇죠 여기다가 밑줄 꺼놓으면 어떻게 축약이 가능하다 I'm not a lazy boy 하면 답이 없게 되고 축약이 가능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다 밑줄 꺾기 때문에 얘는 자 반갑죠 lazy 반대말 기억나시죠 그렇죠 레이지 뜻은 뭐고? 레이지 뜻은 뭐고? 그렇죠 역시 8번은 얘기해줘야지 기억이 나죠 반대말은 아이고 뭐였어요 이거 Diligent였죠 Diligent 그러니까 레이지라고요 저게 레이저요 레이지 레이저가 아니고요 레이저 Diligent 부지런한 레이지 게으른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쓸데없이 L을 여기다 두 개 써놨네. D-I-L-I-G-E-N-T Diligent 부지런한 여기 있네요. D-I-L-I-G-E-N-T Diligent 부지런한 예 잘못하셨군요. 제가 잘못했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주격하면 당연히 You are very special 뜻은 매우 특별하다 너 매우 특별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She's a famous actress는 줄였으면 She's a famous actress 그래서 얘 해석은 뭐예요? 그녀는 유명한 여배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액트리스는 무슨형 명사야? 남성형이야 여성형이야 여성형 명사죠 그렇죠 그럼 액트리스의 남성형 명사는 뭘까? famous actor 그럼 액터의 뜻이 뭐란 말이야 정형? 네, 그래서 액터의 뜻은 뭐다? 뭐 하냐? 어? 뭐 하고 있어?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 거 설명하니까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라도 상관없는 거지. 어?
actress 여배우, actor 남자 배우. 그럼 연기하다는 뭘까? 연기하다. 연기하다는 뭘까? 태빈아, 다 알고 있으니까. 연기하다요? 연기하다는 뭘까? 몰라요. 되게 당당하죠. 파워 당당이죠. 됐습니까? 네, 청룡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적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aren't가 들어갈 수 없는 거, 아,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거 이러고 있네요. 엔터테이너. 오케이. 그러면은 you aren't smart 됩니까? 그럼 my dog aren't cute 됩니까? 그럼 뭐가 되는데? Isn't cute다. 그 다음에 they aren't from America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abel and I aren't designers 됩니까? 네. 야, Isabella 미안. Isabella and I aren't designers 됩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알았으니까 A, C, D네요. 오케이. Isabella and I aren't designers 이거 I am not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We aren't designers가 맞지. We am not designers는 말이 안 되죠. My dog은 왜 isn't cute야? My dog은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n't cute이지. 자, 그러면 smart의 반대말은? 멍청한. 그래서 뭐? foolish라든지 또는 stupid 이런 것도 있죠. smart 비슷한 뜻이에요. 멍청한. Isabella and I aren't designer. Isabella와 나, 다시 말해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다. 그들은 미국 출신이 아니다. 나의 강아지는 귀엽지가 않다. 너는 똑똑하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민철 읽어주세요. 노아. 오케이. 자, 딴 사람이 할 때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오케이,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예. And? 또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없다고? 그러니까 니들은 맞았어도 다 틀린 겁니다, 이제. 됐습니까? 맞았어도 다 틀린 거라고. 자, Noah and Olivia are busy. More parents are busy too. 이러고 있습니다. 자. 아.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요? 저들의 부모. 노아와. 노아와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나요? 그들은... 노아랑 올리비아 바쁜데, 어? 그래도 부모님도 바빠. 다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그들은... They are... Their parents are busy too.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노아 앤 올리비아의 기본적인 안만 길어봤자는 뭔데? 데이인데
이거를 무조건 다음 문장에서 다시 등장 시킬 때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they가 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고 there가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뭐 them이 되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또 there's가 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죠.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누가 다 자리에 놓고 싶으면 they가 와야 되는 거고 그들의 자 parents 뜻은 뭐고? 부모님들이고 이거 명사지. 내가 우리가 배운 네 가지 격 중에서 무슨 격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무슨 격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My book 하듯이.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될 건 they가 아니고 they의 소유격 버전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정답은 there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혹시 there를 썼는 사람이 있더라도 맞다고 채점하지 마세요. 틀린 거니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의견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린 거를 고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다 같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한 명씩 읽으라고 할 건데요. 자기가 만약에 틀린 문장에 걸렸으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지. 틀린 문장을 읽을 이유는 1도 없습니다. 1번 준호. Sally is in the library. 그대로 읽었다. 다음 계속해서 2번 민철. My pet's name isn't Dolly. 그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네, 3번 자민. Dennis isn't hungry now. 그대로 읽은 거 맞나요? 오케이. 청룡. Amy. Amy and I am not friend. 그대로 읽은 거 맞나요? 다음에 채빈. John's brothers are kind to me. 그대로 읽은 거 맞나요? 그러면 답이 없네요. 다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겠다? 4번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겠다? Amy and I are not friend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청룡. 왜 이렇게 고쳐야 되지? 이거하고 비슷한 예? Friends라서 그렇다. 이거랑 비슷한 문제 지금 오늘 풀이 과정에서 나온 적 있어 없어? 있어요. Isabella and I. 네? Isabella and I. 기억 안 나십니까? 어디 있었더라? 저기. 몇 번이야? 그렇죠. Isabella and I. 이사벨라와 나. 다시 말해 우리.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은 문제죠. 에이미와 나. 다시 말해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We am not friends입니까? We are not friends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대화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한번 봐도 여기 수염도 좀 그려주면 낫겠다. 그렇지? 맞습니까? 오케이. 아니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he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게다가 여기에 아 이거 굳이 수염 안 그려도 되겠다. 아 그 더러우니까 지우자. 선생님 뭘 보고 더러우니까 지우자 그랬어. 내가 뭘 보고 그랬을까? 그래서 미스터 보고 지워도 되겠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직업이 뭘 것 같아? 닥터일 수도 있고 널스일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베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베트 뭐 의사, 닥터, 의사, 널스,
간호사. 간호사. 이 중에 하나겠죠. 남자 간호사. 남자 간호사. 남자 간호사 요새 얼마나 많은데, 봐라. 몰라? 나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is Mr. John's a music teacher? 라고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요렇다라고 가정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일단은 뭐겠고 no. 안만 길어봤자 Mr. Jones 안만 길어봤자 he isn't 한 다음에 마침표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라고 가정했으니까 no he isn't he he is doctor 하면 틀린다고 마르고 딸도록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었냐? 존즈 씨가 음악쌤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No, he isn't. No, he isn't. No, he isn't a music teacher. He's a doctor. No, he isn't가 답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틀린 거 그렇죠. 지금 뭐 선생님이 지금 많이 틀렸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또 틀리면 그거는 안 되죠.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이거 오늘 학원에서 친 거 이거 학교 성적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나면 내가 뭐라 그럴 거냐. 그 시험 친 날 나한테 뭘 보내라고 해요. 뭘 보내라고 할 것 같아요. 시험지? 시험지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안 보내면 안 돼요. 시험지 어떻게 카톡으로 찍어서 못 보내냐? 다들 보냈거든요 여태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건 왜 할까요? 점수 보고 내가 혼내려고?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 또 틀리는지 보려고. 뭐 저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모든 게 다 재미가 없겠네요. 자, 빈칸에 is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적인 능력은 뭐냐? 일단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은 뭐? 해석 능력이죠. 이건 늘 기본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 되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될까? 단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기본적인 중학교 1학년이면 알아야 할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두 번째 이 유형의 문제에서 꼭 필요한 능력은 뭐다?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할 줄 아느냐는 거죠. 해석이 되면 안만 길어봤자도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More their house big.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고. 우리말 해석 완성시키면 무슨 뜻이 되고. 너희들의 집? 그렇죠. 너희들의 집이 크니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들의 집은 크니 말이죠. 그들의 집은 크니. 우리말에서 안만 길어봤자 할 부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는 보이는데. 그렇죠. 뭐 그들의 집 다시 말해 뭐 그것은 크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 is their house big 인 거죠. 됐습니까? 그들의 집 다시 말해 그것은 크냐 is it big is their house bi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말로 일단 뭔 것 같고? 너의 삼촌은 파일럿이니, 비행기 조종사니, 너의 삼촌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니, 비행기 운전기사니? 그럼 여기 안만 길어봤자 할 거 있습니까? 뭐를 뭐? 너의 삼촌 다시 말해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is he a pilot? is your uncle a pilot?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하고 싶은 얘기 1단계 해석은 뭐고? 너는 잠 피곤하니. 아, tired야? 너 지금 졸리니 이 말이죠. 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Are you sleeping now? 됐습니까? 자, 이러고 이제 다음 문제 막 풀러 가면 되죠. 그럼 되겠어? 지금 우리 시험 치는 거야? 학교 점수 올라가는 시험 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4번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컴퓨터는 비싸니? 컴퓨터 가격이 저렴하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래서 뭐?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버전 Is it cheap? 됐습니까? Is a computer cheap? 그거 싸?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거 완성된 해석은 뭐고? 그녀는 브라질 출신이니 완성된 버전은 Is she from Brazil? Is she a Brazilian? 됐습니까? 내가 방금 브라질은 뭐 같다고 얘기한 거고 브라질은 코리아 같다고 했고 코리언 하고 같은 건 뭐다? 브라질리안이다. 됐습니까? 뭐 브라질리안 어떻게 쓰냐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브라질리안. 브라질리안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이죠. 브라질, 이거 세 가지, 이렇게 생긴 거 세 가지 뜻이라더니 얘는 왜 두 가지 뜻이지? 브라질은 없죠. 예. 그럼 그 사람들 말 안 하고 사나? 예, 브라질의 공식, 국가 공식 언어는 스페니쉬입니다. 스페니쉬가 뭔데? 스페인어. 됐습니까? 얘는 브라질의, 브라질 사람, 이런 두 가지 뜻이 있겠죠. Is she from Brazil? Yes, she is. No, she isn't. 됐습니까? Okay. 얘는 왜 준비는 하고들 계시죠? 얘는요? 얘는 왜? 아, 네. 자,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다른 것을 해놓고 눈치를 살살 봤더니 밑줄 친 게 몽땅 다? Her죠. 그러면 이 문제를 왜 냈냐? Her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Her는 그녀의 그녀의란 뜻도 있고 그녀를이란 뜻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영순이 능력은 해석인 거죠. 뭐 당연히 됐습니까? 그럼 보기에 있는 표현 I like her hairstyle의 뜻은 뭐고? 나는 마음에 든다. 그녀의 헤어스타일이 난 그녀의 머리 모양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겠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든지요. 그 다음에 Her eyes are big 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눈은 크다. 그러니까 1번이죠. 소유격. 내가 1번은 이거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격이면 1이라고 쓸 거고요. 목적격이면 그녀를 이란 뜻에 목적격이면 2번이라고 쓰겠죠. Katie is her friend. 뜻은 Katie는 그녀의 친구다. 됐습니까? 소유격이죠. I meet her every day. 누가다? I가 meet 한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누구를 그녀를 매일매일 나는 그녀를 매일 만난다. I meet her every day. 얘는 지금 그녀를이라는 목적격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s her cat from Thailand? 그녀의 고양이는 태국 출신이냐? 태국에서 온 고양이냐? 그래서 얘 1번이고요. Are you her mother? 너는 당신은 그녀의 어머니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만 보니까 her hairstyle. 그 다음에 여기는 뭐? her eyes. 그 다음에 여기는 뭐? her 아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 friend. 그 다음에 여기는 뭐? her mother. 그 다음에 여기는 뭐? her cat.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격 뒤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가 있어야 된다 했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도 보면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her everyday.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그냥 안 됩니까? her everyday가 her 자리가 목적격이라서 her 자리가 목적격이라서 그렇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증명해야 된 건 내가 이렇게 색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려야 돼. 선생님이 이러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니들 뭐라 그럴 건데 그 명사가 아닌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니 무엇 무엇 머리 모양 무엇 눈 무엇 친구 무엇 엄마, 무엇, 고양이. 근데 얘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Everyday 뜻이 뭔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러면 what, 나머지 애들 지금 하늘색 칠한 거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지만 Everyday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네. 오케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how often. 얘 명사가 아니고 무슨 사람 말이야 지금 얘는? 부사지 명사가 아니죠.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meet her? 너 얼마나 자주 그녀를 만나니? 선생님이 숙제로 낸 거 방금 답 가르쳐 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또 같은 뜻으로 하라고? 오케이. 뭐 뜻을 쓰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좀 인사했죠? 이 친구 만나서. 네.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걸 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 그렇죠? 이 친구 만났으니 이 친구 만났으니까 이 친구도 생각나죠? 어? 아니에요? 자 일단 문제부터 풀면 원래 모습은 전체적으로 둘 다 뭐였다?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Quiet Quiet You are not quiet and kind였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요렇게 줄여 쓴 거고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뜻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You aren't quiet and kind 하면 되겠죠. 그러면 You are not quiet and kind의 뜻은 뭐다? 너는 조용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 넌 시끄럽고 불친절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quiet고 quiet의 뜻은 무슨 시로서? 어떤 시로서? 어떤 조용한 kind 어떤 친절한 둘 다 어떤 시네요. 너는 어떻지도 않고 어떻지도 않다. quiet 하지 않고 조용하지도 않고. 자, 이 친구는 근데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었더라? 배준호 너는 알아야지. 너는 했잖아. 네? 이 친구는 어떻게 읽는다? quiet고. quiet의 뜻은? 꽤. 매우. 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뭐다? Pretty. 어 선생님 pretty 무슨 뜻이 아닙니까? 예쁜. 그래 예쁜이란 뜻도 있지만 꽤 매우 라는 뜻도 있다. Quiet하고 quite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소리가 quite
quiet 됐고 quiet 다음에 t 소리 바로 붙었으니까 quiet고요. 얘는 여기까지 qi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속에 똑같이 quiet인데 그 다음에 e가 힘 빠져서 어 소리 내서 quiet, quiet, qui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pretty도 맨날 예쁜이란 뜻으로 알고 있다가는 it's pretty cold. 갑자기 내일 날씨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it's pretty cold. 누군가가 it's pretty cold 이러고 있는데 뭐 예쁘다고 그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꽤 춥다고 얘기한 거야 방금.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민철. 'This is his pencil' 이렇게 읽은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준호. 오케이. 혹시 이거 점 찍은 거 읽은 거예요? 점 안 찍은 거 읽은 거예요? 점 안 찍은 거 읽었습니까? 그럼 그대로 읽은 거고 이건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계속해서 자민. 그대로 읽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맞는 문장이고 계속해서 4번 청룡. 페이보릿 M 스프링. 오케이. 그대로 읽었습니까? 그럼 맞는 문장이다. 뭐 답이 뭐 세 개나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5번 민철. 아 민철 아까 했지. 준호. 아 그럼 민철이 다시. 예 안 했어요. 아 자민? 아 채빈 채빈. 어, 얘도 그대로 읽었나요? 오케이. 맞는 문제. 그럼 답이 2, 3, 4, 5인가요? 와우, 책이 뭐, 이거 뭐, 책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답이 4개야. 우와, 뭔가, 자, 그래서 어법상 옳은 걸 따더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건 0번 능력은 뭐라고? 해석 능력이죠. 그쵸? 그러면 1번 이게 1번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것은 그의 연필이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한번 읽으려고 애써 보세요. This is 그래서 틀렸죠. 됐습니까? 반드시 this하고 is는 축약해서 쓸 수 없다는 걸 이거는 교재에 나온 적이 없어.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this하고 is는 축약형을 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렇죠. this is 이상하니까. 됐습니까? this is his pencil. 얘는 틀린 거고. 그러면 its neck is very long. 하고 싶은 얘기는 0번. 0번 능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아, 이것은 그의 연필이다. 2번 하고 있는데. 다 했는데. 아, 예. 와. 그 목은 그것의 목은 매우 길다. 그것의 목은 매우 길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it가 그것의가 맞는지 봐야 되겠는데 그것의 맞아요? 혹시 뭐뭐의 할 때 apostrophe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apostrophe 쓰면 이거는 뭐라 그랬어 내가? it is neck 말도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its neck is very long. 그 다음에 is가 맞는지 아닌지도 살펴봐야 돼. 너희들 둘이 다음 시간부터 떨어져서 앉아. 지금 좀 떨어져라. 어? 서로에게 뭐 붙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붙어서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로는 별 도움이 서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억지로 뭐 니들 앉는 자리까지 내가 어? 다 어? 뭐 이래라 저래라 일해라 절해라
하고 싶겠어? 어?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어? 숟가락 들어라. 밥을 10g 떠라. 입속으로 집어넣어라. 어? 30회 씹어라. 어? 씹을 때 혀를 잘 돌려서 침과 골고루 섞어라. 삼켜라. 어? 2시간 뒤에 똥 싸라. 이렇게 살고 싶어? 어? 어, 그렇게 살고 싶냐고. 아니요. 어? 안경 껴라. 응? 언젠가는? 오케이. 니들은 잘 보여? 저는 머리 제거단 좋아서 안 보여. 그 위치, 네 의자 위치를, 보이는 위치로. 시계를 왜 볼 건데? 아, 수업하고 있는데 너는 시계를 보고 있구나. 와, 진짜 집중시키기 졸라 힘들다, 니들. 어, 뭐 하다 보면 뭐 어, 자리가 어떻니 저떻니. 어, 시계가 안 보여, 선생님. 시계는 왜 보려고 그러는데. 와. 고생 많으시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그래서 그것의 목은 매우 길다란 얘기고, 내가 지금 깜빡할 뻔했는데 is가 맞는지 아닌지도 이 과의 제목이 뭐야? 비동사. 인칭 대명사 비동사니까 얘가 맞는지 틀린지도 봐야 되겠죠. 그것의 목은 단수니까 암만 길어봤자 it is very long 이니까 is 오는 거 당연히 맞고요. 3번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This picture. 이 그림들은, 이 사진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그렇죠. 그 표현을 하고 싶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다. These pictures are ours. Are ours. These pictures are ours. 네. Ours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해야 되는데? 네. 자, 이거 봤으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These pictures are ours 하고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도 해도 되죠. 그다음 계속해서 4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내가 가장 좋아, 나의 최애 계절은 봄이다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왜냐하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그 다음 Jim and Kelly isn't late for school. 하고 싶은 얘기는 Jim과 Kelly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Jim and Kelly aren't late for school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녀석이 안만 길어봤자 is이라서 is듯이 이 녀석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day isn't가 웬 말이냐, 초등학교 3학년이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준호하고 민철이만 맞췄네요, 지금. 5명 시켰는데. 아닌가요? 답은 틀렸어. 아니에요. 나 답은 맞았는데 그냥 틀렸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제대로 못, 자기 순서에서 제대로 못 읽은 사람은 맞았다고 하지 마세요. 2번 골랐더라도. 틀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se pictures are ours 하고 같은 얘기를 만들어 보자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These pictures are our pictures. 그렇죠. 물론 이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어, 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 여기에 또 이 없는 것만 보인다. These pictures are our pictures 해도 되겠지만 These are our pictures 하나, These pictures are ours 하나 똑같죠. 내가 이거 선생님이 뭐 어디서 몇 번 문제에서 뭐 가르쳐주고 이거 시켜본 걸까? 어?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4번 문제요. 됐습니까? 4번 문제에서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치를 챘는가. 내가 뭘 배웠지? 내가 뭘 배웠지? 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거 여긴 어디 난 누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라는 문제에서 필요한 능력은 첫 번째 해석을 통해서 얘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분위기 파악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규칙들. 그동안 얘가 뭐 얘가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여기에 뭐가 오는 게 M이 맞냐 E즈가 맞냐 R가 맞냐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 것 같아요? 일단 우리말로 먼저 얘기하면 그 이 신발 하고 싶어 그러면 these shoes 아세요? 그 신발 또 우리말이랑 다른 규칙 때문에 이것도 쓰고 은 틀렸다 세건이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라고 한 거 보니까 그래 새거다. 여기다가 영어로 할 때는 그것은이야 그것들은이야 이렇게 이거 하란 얘기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고 are the shoes new?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new. 결국은 이 문장의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동안 설명했던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냐라는 거 할 줄 아냐는 거죠, 지금. The shoe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이게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가 되고 있고 데이가 되고 있고 그럼 데이랑 아이고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여기다 넣으라는 문제인 거죠. Are they new? Yes, they a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잘 보란 말입니다. 내가 다가가는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방법하고 물론 내 방법대로 하란 얘기가 아니야. 어? 내 방법을 참고해서 내가 아는 방법이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자꾸 틀린 답에게로 가는지 그걸 관찰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 다가가는 게 그냥 아 귀찮아 대충해 뭐 이래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예.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는 무척 쉽죠? 그래서 A 완성시켜서 읽으면 Are they scientists? 조심해야 될 건 어디다 형광 A에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것 같아 선생님이 여기다 하겠죠. They니까 맞아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들은 과학자냐? 라고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쉽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B의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쵸? 드라마에 나와. 방금 전에 뭐 당한 거야? 교통사고 당한 거죠. 그쵸? 방금 전에 교통사고 당해갖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B 완성해서 읽으면 뭐라 그래요? Am I a student? 이런 거죠. 뜻이 뭐예요? 내가 학생인가? 됐습니까? 드라마 보면 이런 사람 꼭 나오잖아. 그쵸? 그렇죠. 뭐? 기억상실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으면 뭐다? Is Miss Brown a nurse?겠죠. 그러면서 어디다 밑줄 긋고 내가 설명할 때 어디다 밑줄 긋을 것 같아? Miss Brown에 밑줄 긋고 뭐라 그럴 것 같아? 오케이.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안만 길어봤자 쉬다. 그러니까 is she a nurse 하듯이 is Miss Brown a nurse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M is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1, 5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는데요. 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풀이를 시킬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읽으라고 한 명씩 시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맡은 부분이 맞으면 그대로 읽고요. 틀리면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은 당연히
해석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청룡 Mark. Australia. 오케이. 그 다음에 채빈. He lives in Seoul now. 오케이. 그대로 읽었다고 판단되면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민. Okay. 민철 works in Seoul. 준호 모르겠다. 응? 모르겠으면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 Mark loves her very much. 그래서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깔끔하게 잘 표현되고 있다. 맞나요? 네, 청룡이 생각하는 답은 몇 번? 몇 번? 3번. 얘를 히스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응? 아, my family로 고쳐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채빈이가 생각하는 답은? 채빈이가 생각하는 답은 너 안 풀었어? 풀었잖아. 그러니까. 어, 네가 생각하는 답은? 5번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힘으로 고쳐야 되겠다. 자민이 생각하는 답은 뭐? 3번으로 고치겠다? 네. 그래서 히스를 그럼 뭐로 고쳐야 될 것 같다? 저 5번이다? 그럼 5번 her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she로 고쳐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민철 네가 생각한다면 몇 번? 5번이다. 그래서 뭐? 그거를 힘으로 고쳐야 되겠다. 자, 0번 능력이 해석이라고 그랬죠. 봅시다. 그렇죠. 하나하나 그러면 이게 모르겠으면 한땀 한땀 다 해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Mark is from Australia. 됐습니까? He lives in Seoul now. 그럼 지금 서울에 산대죠. 그럼 여기에 he가 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마크 앞만 봐도 앞으로 봐도 남자 이름 같고 뒤로 봐도 남자 이름 같죠. 틀림없으면 남자 이름이죠. 그럼 이번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그 다음 his family lived in Seoul too. 그의 가족 또한 서울에 산대죠. 그러면 여기에 히스가 아무 이상이 없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father works in 수원. 수원. 그의 his father works in 수원. 그래서 여기에 히스 이상 있다 없다? 오케이. 여기에 지금 히스는 히는 마크 대신 온 거고 여기에 히스는 뭐 대신 온 거야? 마크스 패밀리 대신 온 거고 마크의 가족이고 그 다음에 히스는 뭐 대신 온 거야? 마크스 파더 마크의 아버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마크 loves her very much. 마크는 그녀를 매우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her 맞아요? 자 her 자 이 자리에 her라 치자 그래. 헐 뭐를 앞만 길어봤자 한 거야 지금. 응? 우리 말로 해봐.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안 그래? 아빠가 여자입니까? 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헐가 아니고 뭐가 오는 게 당연해.
힘이 오는 게 당연하죠. She는 주격이다 이놈아. 네. 그리고 여기에 도대체 왜 my가 들어갑니까? 마크는 호주 출신이고 그는 서울에 지금 살고 나의 가족은 서울에 산다. 갑자기 지 가족 얘기는 왜 하는데? 마크 얘기하고 있는데. 어? 됐습니까? 어디가 틀렸는지도 모르죠. 아빠를 여자 만들어 놓고도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죠. 딴 얘기죠. 서술형 평가. 그리고 서술형 평가를 뜰렁 안 하는 놈도 있는데 서술 평가 왜 안 합니까? 응? 오케이. 표를 보고 대화를 완성해라. 단 완전한 문장으로 쓰란 얘기는 최소한 뭐가 있게 쓰란 말이야? 누가다가 있게 표현하란 얘기인 거죠. 내가 뭐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문장.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했잖아. 어? 그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니까 최소한 누가 다는 있겠어라. 오케이. 보니까 이 표가 보면 이제 뭐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나뉘는데, 그쵸? 일단 가로축 보면 name, job, country니까. 그쵸? country에 두 가지 뜻 말씀드렸죠. 무슨 뜻도 있고, 나라, 국가란 뜻도 있고, 또 시골. 시골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city겠죠. city, town 이런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 세 명입니다. 각각의 이름은 제시카, 에바, 지호. 그 다음에 what is Jessica's job? teacher. 그렇죠. 출신지는 캐나다. 에바 student 캐나다, 지호 student 코리아.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얘 혼자네요. job 측면에 있어서 얘 혼자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컨트리 측면에서는 얘는 혼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뭔 소리 하는지 보겠습니다. 에바 앤 지호 스튜던트 이즈 제시카 어 스튜던트. 자, 그래서 영번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고 있다? 에바랑 지호는 마침표니까 있다고 거를 아니겠죠?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에바랑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에바와 지호는 학생이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그걸 완성시키면 에바 and 지호 are students. They are students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맞나? 에바, 지호 쳐다봤어요? 그 옆에 좌앞 봤어요? 여기다가 또 형광펜 칠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나서 is Jessica a student? is Jessica a student? 했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she is 블라블라 했으니까 그녀는 뭐뭐다 라고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답은 뭐라고 한 다음에 she isn't a student. 생략할 수 있는 거. No, she isn't. No, she isn't a student. 그런 다음에 she is a teacher. 네, no, she is not도 되고요. No, she is not. 어쨌든 she is not든 she isn't든 생략된 말은 a student고요. She is a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re Jessica and Eva. 딱 봐도 한국 사람 이름 같아? 외국 사람 이름 같아? 그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위에 봤죠? 아이고 아이고야. 어디다 엉뚱한 데 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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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됐습니까? 그래서 제시카랑 에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계속해서 R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출신이냐? 그럼 여기엔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es, Jessica and Eva ar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대답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앞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 했죠. Yes, they are. 생략된 말은 Yes, they are
from Canada. 됐습니까? 그래서 제시카랑 해봐. 캐나다 출신이야? 어, 캐나다 출신이야. Is Jiho from Canada? Jiho. 벌써 봐도 한국 사람 이름이죠. 그러면, 여기에 from Canada가 붙었으니까, Jiho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뭐 여자도 있긴 한데. 어쨌든, No. He isn't from Canada.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He's from Korea. 자, 여기에 she 해도 맞다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 남자라고 나온 적 없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he 대신에 she가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 약간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렸다 이런 젠장이 아니고 왜 틀렸을까를 하란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시 안에 시키는 대로 해라. It is my favorite picture.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그림이다. 인데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그림이 아니다. 답 몇 개? 뭐하고 뭐? It's not my favorite picture. 또 it 하고 it isn't my favorite picture. 이 부분 뒤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in the same club 의 뜻은 뭐였는데? 같은 동아리에 있다. 그들은 같은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뭐 하면 되겠다? Are they in the same club? 하고 물음표 안 쓰면 틀렸습니다. 왜 음을 이었죠? Are they in the same club? 물음표 안 쓰면 내가 분명히 얘기지만 틀렸어요. Are they in the same club? Yes, they are. No, they aren't. 됐습니까? 그 다음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등에 있던 거 꺼내야죠. 그렇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등에 있던 거 꺼내 빨리. 뭐 꺼내? 어? 칼 꺼냈죠? 안 꺼냈어? 빨리 칼 꺼내. 칼 꺼내. 뭐 꺼냈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하라고요? 잘라요. 끊을기. 여섯 가지 질문. 혹시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없나? 그 책들은 나의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도 아주 단순한 문장 할 거기 때문에 뭐 자르는 게 별로 안 어렵습니다. 누가? 그 책들은 다 나의 것이다. 됐습니까? 이번도 바로 자르죠. 누가? 나의 어머니는 누구를? 나를 다 사랑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책들은 나의 것이다 하고 싶으면 더 books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are mine. The books are mine. 예.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Those books are mine. 오케이. 뭐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저 책들이다 이놈 새끼야. Those books는. 아니 저 those를 써줬는데 저걸. 아, 미안. 아, 도즈 쓰라 했구나. 그러면 저 책도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해석은 우리가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독해 수업이라면 그 책이라 하든 저 책이라 하든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법 수업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다부터 붙여야 되겠죠. 누가 다. 누가 다? My mother. 선생님 맘 안 돼요 하면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Loves me. 됐습니까? My mom loves me.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여기서 이 과에서 배운 것과 관련된 걸 형광펜 칠하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 Mine. 두 번째 문장에서는 me.
목적격 자리에 목적격 쓸 줄 아니, 소유격 대명사 이런 뜻을 가진 말을 영어로 익혔니?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선생님 문제 바꾼 거 되게 좋아하죠. 만약에 저 책들은 그의 것이다 하고 싶어요. 그쵸? 저 책들은 그의 것이다 하고 싶어요. 그럼 채빈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ose books are okay. 자민 저 책들은 그의 것이다. Him. 맞아요? 아니요. 그럼 뭔데요? His죠. His는 주의해야 될 게 그 의도 되고 그의 것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검색시킨 적 없어요. 조용히 계시세요. 오케이 구글씨. 그래서 내가 형광펜을 어딘가 칠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 형광펜 칠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할 준비를 해주세요.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됐습니까? They are Sue, Peter, and John. Sue and I are in the same class. She is very nice to me. Peter and John are Johnny's going to my neighbors. They are brothers. They know Sue too. So we often meet her together. 아, 이 녀석도 할 얘기 있죠. Today is Sunday.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가르쳐 주시겠죠. Peter and John in their house. Sue, in her grandparents' house now. I, in the park with my sister now. 됐습니까? 오케이. 할 만한 거 있죠, 전부? 그렇죠? 그래서 several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Several. Several 처음 만나봐요? 진짜로? Several이 내가 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뭐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딱밤 한 대씩 받으면 돼요. 그래? 알았어. 네. 그래서 several book books money. Several book books money. 뜻은 뭐다? 정확한 뜻은. 옛 일곱 개의 옛 뭐랑 옛 일곱 개. 옛 일곱 개요. 여섯 일곱 여덟. 처음 들어봐요. 옛 일곱 개. 국어가 안 되는 거. 옛 일곱 개.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하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하려면 힘드니까 뭐라 그런다? 몇 개의. 그래서 얘가 생긴 게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 세븐. 세븐 북스 머니? 세븐 북스밖에 안 되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법 제목은 수량 형용사라 그랬어. 됐습니까? 수 또는 개수 또는 양을 표현하는 어떤 시가 있는데 그것 뒤에 영어 명사는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뉘고 그 다음에 또 단수 복수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 세브럴 북 내가 이 세 녀석을 왜 자꾸 데리고 다니냐 이거 설명할 때마다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의 대표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의 대표
셀 수 없는 명사 대표. Many books, money, many books. Much books, money, much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Several은 7개의, 몇 개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7으로부터 온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셀 수 있는 명사에 그래서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하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 물어보는 시험 문제 중에 그냥 S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다 싶지만 S 없으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everal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close는 이렇게 설명하겠죠. Okay,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할 때 close의 뜻은 뭐예요? 아, 다따 친구예요? 다따 친구? 무슨 씨?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다 씨로서는 다따. 지금은 무슨 뜻이야? 다따 친구야? 친한 친구. 나는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그리고 내가 이거 얘기해 준 적 있어.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렇게 쓰고 얘를 쓰라고 읽으면 S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쓰, 즈. 쓰라고 읽으면 이 뜻이고 즈라고 읽으면 이 뜻이라고 그랬어. 기억 안 나시죠? 그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6번 더 설명드릴게요.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나는 몇 명의 several 친한 친구들이 있다. 됐습니까? 자, 자기가 친한 친구 몇 명 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 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문장 읽어보세요. They are Sue, Peter, and John. 그래서 they는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야? The close friends 대신 왔죠. 그 친한 친구들은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걔들은 수랑 피터랑 그리고 조안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R 밑줄 거는 형광펜 칠한 이유는 틀렸어. 틀렸기 때문이죠. 아, 아니요. 그래서 R I am이 아닌 이유죠. 그렇죠. Sue and I am in the same class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뭐? 위니까. 됐습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Sue와 나, 다시 말해 우리는 같은 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I 뒤에 am이다. 이 지랄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거 내가 맨날 그림 그려서 보여준다. 이거 진짜 할 때 안 됐냐? 어? 됐습니까? We are in the same class. 그래서 수랑 나랑 친한 친구인데 친한 친구이자 같은 반에 있으니까 클래스메이트 사이란 말이죠. 그부란 말이죠. 그부 반 친구. 됐습니까? 그 다음 she의 밑줄 그은 이유는 누구를 잡아왔으니까 수를 잡아왔으니까. 됐습니까? 수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죠. 그리고 주격이 필요한 자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Sue is very nice to me. 그래서 Sue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죠. Sue가 나에게 매우 잘해준대죠. Sue is very nice to me. She is very nice to me.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Sue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설명. Sue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글쓴이와 친한 친구라는 거. 또? 그렇죠. 같은 반에 있다는 거. 여자라는 거. 그 다음에 여자라는 거. 또? 이름이 수라. How is she to you?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너에게 어떻게 대해준다? 글 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준다? Very 진짜? nice 해준다는 거. 됐습니까? 나에게 무척 잘해줘. 자, 그 다음 이제 Peter and John. R에 한 이유는 John is 하면 안 된다. 왜? 또 Peter and John은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my neighbors. 됐습니까? John and Peter and John are my neighbors. 그래서 피터와 존은 나의 이웃들이다. Peter and John 안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이 자리에 내 S 없이 my neighbor 이 지랄 하고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잡아낼 줄 알아야 돼. 됐습니까? 아유 S 하나 없을 뿐인데 그래 그러면 틀린다고. 됐습니까?
They are brothers. 그래서 they는 Peter and John 대신 왔고 Peter and John are brothers. 그래서 이 문장까지 일단 여기까지 피터와 존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피터랑 존은 나랑 close friends라는 거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사실이고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건 close friends인 이유가 대충 짐작이 되는데 같은 반이라서 친해졌죠? 아니죠. 나의 이웃이라서 친해진 거고. 네, 나는 지금 영어로 얘기 안 하고 있고 한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피터랑 존은 한 집에 살까요? 한 집에 살겠죠. 왜? 여기 뭐라고 했어? 둘이 형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가족이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에 살겠죠. 니들 얘들이 뭐 벌써 뭐 스무 살 돼가지고 뭐 각각 독립했겠습니까? 한 집에 살겠죠. 이런 정보들을 읽고 영어로 된 것도 읽고 정보를 빼낼 수 있어야 돼. 잔과 뭐 글쓴이와 수는 이웃이라서 친하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반이라서 친한 친구고요. 글쓴이와 잔은 같은 반이라서 친하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웃이라서 친하고요. 글쓴이와 피터는 형제지간이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존하고 피터가 브라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해석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보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뭘 잡아왔냐? 피터 앤 존 계속 잡아오고 있죠. 피터와 존은 누구를 알고 있다? 수를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라는 말은 왜 붙였냐? 누구랑 마찬가지로? 나랑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이 투가 왜 붙어 있을까? 됐습니까? 나도 수를 알, 나랑 수랑 알고 있는 이유는 왜 알고 있는 거죠? They are in the same class라서 알고 있는 거고. 나랑 Peter and John은 왜 알고 있는 거죠? Neighbors라서, 이웃이라서, 자주 만나서? 그런 억측은 이웃이라서 알고 있는 건데 이웃이라서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은 반이라서 알고 있는 사람끼리는 모를 수도 있겠죠 서로. 하지만 여기 뭐라고 그러고 있다? 존과 피터도 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도 아는 사이다. 됐습니까? So, so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그래서 so called 하면 매우란 뜻이라 했죠. 여기서는 그래서 so 앞에 뭐고 so의 뜻이 그래서니까 so 앞에 뭐가 나올 거고 원인이 나올 거고 so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방금 민철이가 얘기했듯이 물론 주어동사 나온다는 얘기는 so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접속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so입니다. so 앞에 원인이 나오고 so 뒤에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존과 피터가 술을 안다 했죠. 그래서 we often meet her together. 우리는 자주 그녀를 함께 만난다. 그래서 채빈 뭐를 안만 길어봤자 we 한 거야? 아니면 몇 명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we는 몇 명이다? 세 명이죠. 그렇습니까? 뭐? John, Peter and 글 쓴 사람. 맞습니까? 네 명이네요. 아 그래요? 네 명입니까? 아 우리가 아. 자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난대? 아. 이거 누구를 잡아온 거야? 수를 잡아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랑 피터랑 존 우리는 자주 수를 만난다. 됐습니까? 시험 문제 여기다가 밑줄 꺼놓고 이게 몇 명인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보이네 지금. 됐습니까? 우리가 자주 수를 만난다 했어요. 우리 누구? 나랑 존이랑 피터랑 수를 자주 만난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한글이야 한글. 됐습니까? 그래서 오픈의 뜻은 뭐다? 응? 열다? 옛다 열다 오픈.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부사? 학교에서 빈도 이제 배웠 빈도 부사. 빈도 부사의 위치는 뭐 들어갈 자리라고? 나
not 들어갈 자리라고.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채빈. 네. We don't miss죠. 그러니까 don't 자리에, not이 들어갔던 don't 자리에 often이라는 빈도 부사가 자리하면 되겠죠. 이건 왜 자꾸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today is Sunday의 뜻은 뭐고? 오늘은 일요일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at day is it? 또는 is today? What day is it today? 요일 묻기가 뭐라고요? What day? 됐습니까? 무슨 요일? What day? 무슨 색깔? What color? 몇 시? What time? What time? 몇 월 며칠? What date? What date? 됐습니까? 날짜가 궁금하면 뭐라고요? What date? What date? 요일이 궁금하면? What day? Monday, Sunday 할 테니까. 됐습니까? 자, A, B, C는 뻔하네요. 뭐 비동사 집어넣으란 거겠죠. 오늘이 일요일이다. Peter and John are, 왜냐, day니까, in their house. Peter와 John은 있다. Where? 그들의 집에. Sue is, she니까 is죠. Sue is, Sue는 있다. 어디에? In her grandparents' house. 여기에 점은 왜 있어? 점은 왜 있어?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슨격 표시? 소유격 표시. 이 점 없으면 틀렸어. 틀린 문장이야. 근데 원래 소유격 표시는 점 찍고 S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왜 점만 있을까? 페런츠 할 때 S가 이미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부모가 그랜드 페런츠인데 조부모님들의 하려면 여기다가 S 뒤에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수는 그녀의 조부모님들의 집에 지금 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공원에 있으니까 I am in the park with my sister now. 나는 공원에 있다. 오케이, 어떻게 있답니까? 나의 시스터랑 함께. 됐습니까? 나의 여자 형제와 함께 공원에 있다. 지금. 자, with 1, 2, 3 했죠? with의 1번 뜻은 뭐고? 뭐뭐와 함께. 또 채빈이 이제 본격적으로 죽으시려고? 뭐뭇을 가진. 세 번째는 뭐? 그렇죠, 뭐뭇을 사용하여. 뭐뭇을 써서. 예. 뭐 따지고 싶으면 따지시고요. 저게 어떻게 W의 선생님 U지? 위세 세 가지 뜻 내가 안 해준 사람 있나요? 됐습니까? 나의 시스터와 함께 지금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are랑 they are, she is, I am 쓰라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번 문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그랬네요. 그쵸? 그래서 Peter and you 앞만 길어봤자, 청룡 Peter and you 앞만 길어봤자, Peter and you의 뜻은 Peter와 너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유죠. 됐습니까? 그래서 피터랑 너. 여기에 유는 수예요, 존이에요, 피터예요, 글 쓴 사람이에요? 글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글 쓴 사람 너랑 피터는 무슨 지간이니, 형제간이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No. We. 그렇죠. We
aren't brothers. No, we aren't brothers. Yeah? Uh-huh. 야, 니들 형제지간이야? 아니, 우리 형제지간 아닌데. 하고 나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싶어 이 뒤에다가 No, we aren't brothers. 한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싶으면 어떤 문장을 덧붙이면 되겠다. Peter and John are brothers, and they are my they are in my neighbor. 또는 they are my neighbors. 아니, 정보를 더 주고 싶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찾아왔다. 예능 회 타임. 예능 회 타임. 내가 왜 그랬지? 이거를 각각 찍어서 예능 회 정보도 많았어. 아, 참, 일단 마이너스 몇 개인지. 뭐 네. 이거는 어떻게 세세요 하지 마세요 나한테. 네가 알아서 세세요. 1, 2, 예 그러니까 2, 네가 알아서 해라. 넷. 와.